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스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베이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전에 단어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단어는 바로 batch인데요. batch의 일단 영어 풀이를 보니까요. All the loaves of bread baked at the same time 이라고 했네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batch라는 거를 보면은 뭐 일괄, 뭐 한 번에 한 것, 이번에 다 한 묶음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batch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batch는 동시에 한 번에 구운 빵들을 얘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빵을 뭐 특히 이런 베이커리 같은 데서 구울 때 빵 하나 이렇게 반죽해서 굽고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건 뭐 실험하거나 이럴 땐 그렇게 하겠지만 보통은 이게 한 판을 한 번에 구워내겠죠. 그쵸? 반죽과 이걸 동시에 다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이번 판의 빵, 이번에 찍어낸 빵 이런 이제 뉘앙스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문장이나 한번 예문을 볼까요? Owner Scott Rosillo has made bagels for 20 years and calls these batches the most beautiful in the world. 자, 이 샵의, 베이글 샵의 주인이 되겠죠. 오너인 Scott Rosillo 씨는요, 이 베이글만 20년 동안을 만드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구워낸, 이번에 작품, 이번에 만들어낸 이 베이글을 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베이글이다 라고 스스로 감탄했다고 합니다. 자, 이름하여 바로 Rainbow Bagels 이고요. You can see them in the picture like this, right? A Brooklyn-based shop named The Bagel Store is getting a lot of attention for its namesake product. 자, 브루클린에 기반을 둔 이제 베이글 스토어라는 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샵이 베이글 가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 뉴욕에. 그쵸? 근데 엄청난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이름하여 그들이 이제 지은 아주 특별한 이름의 그 제품 때문입니다. 바로 레인보우 베이글 되겠죠. Bakers there add splashes of various colors to the bagels. 자, 우리가 원래 splash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물장구를 칠 때 물이 확 튀기고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 베이글 위에 이렇게 흩뿌려진 토핑을 된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베이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베이글의 그 빵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안에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반점처럼 색을 입힌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그러한 것들을 베이글에다가 입힌 그런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So people can enjoy the rainbow bagels at the city's many bakeries. 자, 사람들은 도시에 많이 이제 있는 그 베이커리에서 이 레인보우 베이글을 갖다가 즐겨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색색이 있다더라도 베이글만 단독으로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Customers can eat the bagels with cream cheese, butter, peanut butter, honey, chocolate spread and more. 그래서 이제 이 고객들은요, 이 베이글에다가 크림 치즈도 얹어서 먹고 버터, 피넛 버터, 땅콩 버터, 꿀, 초콜릿, 이게 스프레드, 초콜릿 이렇게 발라먹는 거, 이거 등등을 갖다가 곁들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The shop is also able to create only 100 bagels every 5 hours because making the special bagels is complicated. 자, 그런데 인기가 있으면 막 많이 만들 것 같은데 5시간에 한 번씩 오직 100개의 베이글만 만들 수가 있대요. 우리가 상업용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때는 이 숫자도 굉장히 작게 느껴지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특별한 레인보우 베이글을 만드는 작업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Owner Scott Rosillo has made bagels for 20 years and called these batches the most beautiful in the world. 우리 앞서 봤던 문장이죠. 이 샵의 오너인 스콧 로질리쇼는요. 20년 동안이나 베이글만을 만들어 오신 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낸 이 레인보우 판, 이 레인보우 베이글 판을 굉장히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베이글이 아닌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I think I have to agree with that. Alright,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